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말목 6개를 이렇게 손가락에 걸어주세요. 그리고 얘를 묶을 건데요. 이 두 손가락과 이 두 손가락 사이에 반 잘린 양말목을 쏙 집어넣고요. 이렇게 앞으로 5개에서 앞에서 묶어주세요. 굳이 손가락에 걸어서 하는 이유는 빼서 하면 얘네들이 조금 엉키거든요. 그래서 굳이 일부러 이렇게 손가락에 걸어서 묶어주고요. 꽉 묶어주세요. 꽉. 그리고 뒤집어주세요. 뒤집은 채로 여기 고리 아무거나 하나 잡고요. 엄지랑 검지 넣어주세요. 엄지랑 검지 넣어서 앞에 고리 잡고 빼고 다시 엄지검지 넣어서 앞에 고리 잡고 빼고 다시 엄지검지 넣어서 앞에 고리 잡아서 빼고 이렇게 한 바퀴 쭉 다 돌게요.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한 바퀴 둘러주셨나요? 둘러주셨으면 한 바퀴 더 갈 건데요. 어떻게 가냐. 여기. 보시면 여기 이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위쪽에 한 줄만 잡고 뺄 거예요. 잘 보세요. 얘만 잡고 살짝 빼고. 다시 여기. 앞에 고리만 잡고 살짝 빼고. 다시 여기 앞에 고리만 잡고 살짝 빼고 다시 여기 앞에 고리만 잡고 살짝 빼고 이렇게 한 바퀴 돌게요. 다시 여기 앞에 고리만 잡고 살짝 빼고 다시 여기 앞에 고리만 잡고 살짝 빼고 앞에 고리만 잡고 살짝 빼고 앞에 고리만 잡고 살짝 빼고 앞에 고리 잡고 빼고 앞에 고리 잡고 빼고 앞에 고리 잡고 빼고 앞에 고리 잡고 빼고 이렇게 한 바퀴 다 도셨죠?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손가락에 걸려있는 이 고리를 밑에 이렇게 남아있는 양말목에 쏙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양말목으로 쭉 한 바퀴 돌릴 건데요. 어떻게 돌리냐? 여기, 여기, 여기. 요 양말목을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한 번은 밑에서 위로. 그 옆은 위에서 아래로. 그 옆은 밑에서 위로. 여기 한 줄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면 안쪽으로 모이게 되는데 얘를 살짝 뒤집어서 뒤집어서 모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안에 남아있던 양말목이랑 만나서 묶어주세요. 위에서 보면 얘가 요런 모양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거 보이실 거예요. 양말목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사이사이에 뭔가 나올 수 있는
양말목이 있습니다. 요거, 요거, 요거. 얘를 저는 지금 손가락으로 바로 잡아 뺐지만 여러분들은 안쪽에 있겠죠? 그럼 아무거나 하나 잡고요. 앞에 것도 잡고 빼고 또 앞에 거 잡고 빼고 앞에 거 잡고 빼고 앞에 거 잡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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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얘를요 손으로 이렇게 모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고리는 이 밑에 남아있는 또 작은 고리로 통과해서 밑으로 빼주세요. 그 사이에서는 걸어서 빼줄게요. 아래에서 한 번 더 묶어줄게요. 자, 얘를 옆에서 돌려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손으로 이렇게 살짝살짝 모아주시면 모아집니다. 모아지시나요? 얘를 그립톡 위에 올려보면 요런 느낌이에요. 그럼 준비해준 눈알을 여기 가운데 줄 있죠? 그 줄 위에 요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붙여보도록 할게요. 짜잔, 눈알을 붙여주었어요. 그립톡 여기에도 이렇게 붙여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밑에도 얘를 안 보이게 안쪽으로 넣어서 글루건 붙여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귀엽죠? 그래서 노란색 좋아해서 노란색으로 또 만들었어요. 얘도 눈 달아서 이렇게 고정해서 붙여줄 거예요. 우선 이렇게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양말목 하나를 손에 두 번 감아주세요. 얘를 기둥줄로 생각하고요. 삼뜨개 기법으로 떠줄 거예요. 양말목 하나를 가운데 집어넣고요. 이 한 줄과 한 줄 사이에 양말목을 쏙 빼서 고리가 세 개가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옆에서 봐도 하나, 둘, 셋. 그러면 맨 앞에서부터 엄지 넣고요. 앞에 고리 잡고 빼고 다시 앞에 고리 잡고 빼고 이렇게 하면 한 코 뜬 거예요. 총 6개 줄 거예요. 양말목 하나 더 집어넣고 한 줄과 한 줄 사이에 쏙 빼서 고리가 3개가 되도록 한 다음에 다시 앞에서부터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또 양말목 하나를 이 사이에 넣고요. 가운데에서 쏙 빼서 고리가 3개가 되도록 한 다음 앞에서부터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또 이렇게 쏙 집어넣고 앞에서부터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또 안에 집어넣고 가운데 쏙 빼내고 앞에서부터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한 개 더. 총 6개예요. 양말목 집어넣고요. 고리가 3개가 되도록 한 다음에 앞에서부터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자, 이렇게 돌리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시면 우리 삼뜨개 기법 했을 때 첫 코는 이렇게 11자로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나머지는 이렇게 옆으로 코가 보이는데 첫 번째 코 찾기가 제일 힘들어. 힘들어요. 이 첫 번째 코를 잘 찾아주시고요. 어떻게 할 거냐. 이 코에서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앞에 한 줄만 잡고 뺄 거예요. 앞에 한 줄만. 뒤에 거 하셔도 돼요. 뒤에 거 하시고 뒤집어 주셔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저는 앞에 줄 잡고 빼고 할게요. 잡고 빼고. 살짝만 여기 잡고 빼고. 또 잡고 빼고. 얘요. 잡고 빼고. 살짝만. 얘도 잡고 빼고. 여기 한 줄만 잡고 빼고.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게요. 잡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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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바퀴 도셨죠? 뒤집어서요. 잘 보셔야 돼요. 잘 보면 우리 가운데 걸었던 두 번 감은 줄 있죠? 기둥줄. 그 줄의 일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걔를 잡고 쭉 당겨주세요. 쭉 당기면 이렇게 가운데가 모아집니다. 모아지면 이렇게 이렇게 펼쳐서 펴고 요 양말목으로 마지막 고리를 쏙 집어 넣어주세요. 그 다음 첫 번째 방법이랑 비슷하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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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을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여기 한 번은 이렇게 넣었으면 이번엔 위에서 밑으로 밑에 쪽으로 밑에서 다시 그 옆에 여기 한 줄 보이시죠? 한 줄 위로 그 다음엔 이 한 줄 밑으로 갈 거예요.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한 줄 밑으로 한 줄 위로 한 줄 밑으로 또 여기 한 줄 위로 한 줄 밑으로 한 줄 위로 한 줄 밑으로 한 줄 위로 한 줄 밑으로 아직 이만큼 더 해야 되는데 줄이 짧아졌죠? 그러면 살짝 잡아당겨주세요. 근데 또 이렇게 앞으로 모이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뒤집어주세요. 바깥쪽으로 뒤집고 모아주세요. 한 줄 앞으로 한 줄 뒤로 한 줄 앞으로
한 줄 뒤로. 한 줄 앞으로. 한 줄 뒤로. 얘도 이렇게 잡아당겨주시고. 한 줄 앞으로. 이렇게 하면 한 바퀴 다 돈 것 같습니다. 자, 얘는요,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조금 더 잡아당겨서 모양을 이게 안쪽에 얘를 감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모양을 잘 잡아주세요. 둥그렇게. 보시면 딱 사이즈가 괜찮죠? 그래서 글루건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붙여주기 전에 눈 이렇게 붙이고 여기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양말목이 좀 작은 양말목일 경우 이렇게 처음에 6개가 아닌 8개로 해주셔도 예쁩니다. 그럼 크기가 비슷하게 나오죠? 얘는 훨씬 더 작은 양말목, 얘는 조금 더 큰 양말목이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얘는 8개, 얘는 6개 써서 크기가 결국에 비슷해졌습니다. 우선 눈을 또 달아주도록 할게요. 얘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립톡이 되었습니다. 양말목이 몇 개 들지 않아서 굉장히 가볍거든요. 그래서 무겁지도 않고 휴대폰에 붙여서 쓰기도 좋습니다. 전 지금 휴대폰으로 촬영 중이라 나중에 휴대폰에 붙여서 쓰는 모습 직접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그립톡 아예 만드는 재료가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실증난 그립톡 위에 그냥 붙여주셔도 좋습니다. 귀엽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